올여름 아름다울 미중의 미. 선미. 비디오 가게 너무 오랜만이다. 선미네 비디오 가게 잘 봤어. 그래, 선미. 선미는 한식 연구가 같다. 너무 단아하다 진짜. 우리 한복이 진짜 잘 어울리고. 근데 나 사실 오늘 약간 오늘 같이 나오는 애들이 전학 온 애들이 조금 너무 센 거야 다. 그래서 약간 좀 나도 세 보이려고. 선미 근데 되게 건강해 보인다. 선미 오랜만에 나올 거 어때? 증명해서. 그치. 너무 건강해 보인다 진짜로. 훨씬 좋아 보이는데 나는. 아 진짜 고마워. 그때 너무 말랐지. 그래. 그때는 일부러 말리는 줄 알았어 옥상에. 최근에 왜 뭐 8kg인가? 그 정량에 성공했다고. 원래 이제 주인공 활동할 때 41kg까지 빠졌다가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한 이제 50kg까지 이제 찌웠어. 잘했다. 잘했어. 진짜 내가 멍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41kg 기억이 없어. 태어날 때 41kg 아니었을 거 아니야. 내 기억나는 게 한 60kg밖에 안 나. 돌잔치? 한 7살, 8살 때부터 기억날 거 아니야. 내 인생에 41kg는 기억이 없어. 선미. 자. 내가 SNS 하다가 진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 왜일까? 도동형은 아예 못 맞추겠네. SNS에다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 SNS를 하다가 혼자 셀카를 찍을 때가 있잖아. 그치, 그치. 근데 되게 민망한 순간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찍었어. 이렇게 턱으로 이렇게 나온 사진. 그거를 모르고 올릴 뻔했던 거야. 땡! 정답. 약간 좀 선정적인 사진에 모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하트. 이게 뭐 체크가 돼? 스크롤 하다가. 땡. 좋아요 안 좋아요를 누르는 게 그 따로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스크롤 하다가 이제 잘못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닿아가지고 눌러지는 경우. 맞아. 그럼 우리 문자 메시지하고는 좀 다른 거네. 많이 다르지. 우리는 컬러메일로 가면 요금이 비싸지거든. 우리 SMS는 알아 우리는 SMS. 내가 갑자기 500명한테 언팔을 당했어. 와우. 언팔이? 고의야 실수야? 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줄 몰랐어. 정답! 너 인별에 사진을 순간 너무 많이 올렸어. 띠링띠링 울리니까 너를 500명인가 알림 때문에 너를 언팔한 거야. 땡! 그 가족분이랑 셀카를 너무 다정하게 찍은 나머지 남자친구가 생긴 거 같아. 그래서 언팔을 당했다? 팬들이. 팬들이 다 나갔구나. 다 가는데.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땡! 내가 내 사진이 아니고 누군가의 사진을 올렸어. 누군가의 사진. 그랬는데 언팔이 그 사람을. 그랬는데 갑자기 500명이 나를 언팔한 거야. 정답! 호동이 사진을 올렸어. 그리고 밑에다가 선미가 스타킹의 추억 해가지고 호동이 사진을 올렸는데 갑자기 500명이 나갔어. 근데 호동이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 나는 인별그램 안 해. 그거랑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JYP 웃긴 사진을 뜩 올렸더니 팬 500명이 갑자기 나갔어. 정답! 맞지? 정답을 할게. 진짜? 이게 정확히는 박진영 PD님의 신곡 피버. 내가 그걸 응원하려고 어떤 한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어. 그냥 되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근데 갑자기 500명이 언팔. 무슨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무슨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박진영 남친짤. 이거는 너무 만들었다 이 사진은. 이게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었어. 진영이 저기 뭐야 떡을 좋아하니까. 맞아 떡고. 나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올려주셔서 집계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남친 짤 중에 제일 조금 순한 거거든. 그래서 사진 내렸어? 아니 안 내렸지. 이거에 대해서 박진영 PD님이 나한테 사과를 하셨어. 본인 계정에서 선미야 너 500명한테 언팔 당했다며 너무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셨어. 유쾌하다. 진영이 형이랑은 아직도 연락하지? 그만다고 아직도 안 하면서도... 아니고 나 그저께도 만났어. 만나서? 왜냐면 그 저거 있잖아. 과거 스타들 본 선미의 반응에서 선미 기겁짤. 그게 이 짤이 되게 핫하더라고. 귀여운 남자는 약간 오버한 거 아닐까요? 이소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여운 남자에 대해서. 귀여운 남자에 대해서. 뭐야? 예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박진영 PD님한테 보내드렸어. 보내줬더니? 보내줬더니 너 1억이야? 막 이렇게. 오, 그때도 또 기운 척한 거야? 근데 또 근데 나는 어이가 없는 게 박진영 PD님은 자기 짤을 저장해서 나뉘 핸드폰에. 그래서 약간 뭐 대화하다가 자기 짤을 갑자기 보내. 막 이러는 거. 지코가 뭐야, 지코? 지코가 지코가 석자지. 지코. 뭐야? 어. 지코가 그 지코가 뭐야? 나의 뭘까? 너의 본가? 어. 지코가 지코가 나의 뭐야? 어디? 너 뭐야? 어, 내가 지코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코잖아. 근데 내 이름이 우지호잖아. 뭐라는 거야? 그러면 지코는 나에게 뭘까? 야, 천천히 말해. 그러니까 지코가 활동하는 이름. 지코의 활동하는 이름. 맞아. 그거를 두 글자로. 누구야? 누구야? 지아코. 지아코잖아. 약간 알아듣기 쉬운. 문학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코노래. 아이디 야, 이런 게. 전혀 소통을 안 해. 지코는 아 소통을 안 해. 아 어렵다. 아, 자 오케이. 빨리 잡자 이제 빨리 잡자 이제. 넘어가 봐죠. 미안해. 자 손 모양 너 손. 어 오케이 짠. 24 시간이 모자라 작곡가. 24시간이 모자라 만든 사람. 아무튼간에 사람 할 할 24시간이 JYP! 모자라. JYP 블락비. 아니 JYP 대회비? 24시간이 24시간이 아 작곡가 몽청이라고? 난 멍청이 몽땅 지호야 JYP 누구야? JYP 블락비는 뭐냐고. 패스 패스 오케이 인정. 패스야? 오! 야! 바다 꽃게 바다 꽃게 꽃게 조개 오! 꽃게 밥! 밥! 먹을 때! 바다 조개 밥! 저게 한번 조개를 밥. 꽂히면 바다, 밥! 그 끝날 때까지 밥도. 계속 조개 어, 간장게장! 오!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재미보라 같아도 hey! 그 반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 난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everyday Give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자 다음 우리 강호동 아무 고기 아무 고기나 일단 시켜. 아 괜찮다. 너네 우리 교실에 우리 반에 춤장 있는 거 몰라?
니네 지금 이해하지 않냐? 니네 원래 아무 노래면 아무 춤이나 막 춰야 되잖아. 야, 아무 춤의 전설이야. 아무 춤. 야, 진짜. 야. 가보자 간단해. 우리 지코도 망치춤 어떻게 쳤어요? 망치춤 시작. 아예. 시작. 오늘은 손님이니까 이 춤에 어느 정도를 응용을 해주겠어. 아예 다른 걸 추자. 춤장 살살 따라줘요. 알았어.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 오늘 전학생이니까 약간 봐주면서. 와. 알았어. 뮤직 스타트. 어, 뭐 준비한 게 있어? 혼자서 무대 스킨을 다니는 아니 춤을 알긴 안다 너? 그럼 조금 봤잖아. 대박인데? 맞지? 이제 여유가 있어. 요즘 춤 어떻게 봤어? 이게 요즘 춤이야. 요즘 춤 근데 요즘 춤이야 이게 가장 핫한. 망치했잖아. 망치는 진짜 좀 지난지. 너가 가르쳐주고 갔잖아 우리. 어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이 지났어. 요즘은 뭐야? 이게 그 일명 고양이 공놀이 춤이랑. 고양이 공놀이 춤? 응. 고양이 꼭꼭 숨어라 춤. 꼭꼭 숨어라 춤, 고양이 공놀이 춤. 이거를 만약에 경훈이가 본인 스타일대로 해석하면 정말 이제 춤신 춤왕으로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 네가 왜 인정을? 나는 너를 야. 인정하지 않아. 먼저 내가 일단 토리얼을 먼저 알려줄게. 토리얼. 어. 자, 도토리? 그러니까 원, 투, 쓰리로 하면 돼. 원 먼저 앞으로 가. 원. 어? 어? 그다음에 약간 사선으로 뒤. 빠져. 원, 투. 빠지고 고양이가 공을 치듯이. 악! 원, 악!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도 할 거야. 꼭꼭 숨어라는 이제 숨는 거야. 나를 숨기는 거야.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봤어 이거. 어 이거 봤어. 이건 아무 노래에서도 내가 쓴 적이 있어. 어, 수근이 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 딱 저렇게 하는 거야. 딱 저렇게 하면 돼. 에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거의 음신이야. 이거 팁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를 숨겼다가 드러냈다. 숨겼다가 드러냈다 반복해야 돼. 뭐, 예, 딱 이를테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 승진이 형 계단춤 아니야 이거는? 야 이거 음악에 맞춰서 해주는 걸 보여줘. 그러면 이제 고양이부터 꼭꼭 숨어라로. 어, 너가 어, 한번 쭉 해봐. 오케이. 원, 에이, 투, 에이, 원, 투, 쓰리. 자 이제 꼭 숨어라. 아 재미있어야 되는데. 1, 2, 3, 4, 에이. 저기 형 여기 느낌 너무 야, 야 이게 좀 풀어주자. 뭐야 봐. 1, 2, 3, 4, 에이. 아니 저 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자 진짜 춤신.